소양강 댐이 만들어지면서 호수 주변 마을들은 바깥 세상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의 빠른 속도에 비껴서 옛 방식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21살의 시집와 평생 풍걸리를 지키고 있는 윤금동 할머니. 하루도 이렇게 쪽길로 쳤죠. 이렇게. 홀로 살지만 겨울에 구운 볼 지피는 것은 중요한 일과입니다. 추워요, 겨울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추워요. 댐이 돼가지고 저 강물이 이제 더운 집에 오르면서 옛날보다는 덜 추워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추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금동 할머니 오랜만에 마실 나가실 모양입니다. 이거는 마을 회관에 놀러 갈 때 끌고 다니는 차가이고. 작년 12월 단짝 친구가 세상을 뜨면서 허전해졌습니다. 이걸 끌고 같이 다녔는데 이제 닦고 하면 어디가 하나 구해야 하는데 구할 데가 없어요. 다 윤금들이 있어서가지고 안 놀러와요. 함께 늙어갈 친구가 그립습니다. 몇 가구 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 같습니다. 아니 뭘 맛있는 거라 고라고 해요. 뭐 초도 해요. 쓰레기 보신 책이라고. 할머니가 있으면 같이 다니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한 달만이 한 달? 응, 그리고 혼자 요새도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이 나서 혼자 눈물이 나와. 야. 이제 밥이 좀 끓어. 살려고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네. 할머니 맨날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아유, 이래 자식보다 더 좋아했지. 그 저 지금 저 할머니를. 우리는 안 찾아도 뭐 맨날 일만 가면 어디 갔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냐. 어디 갔냐고. 풍걸리에서 평생 살다 간 친정엄마처럼 김순옥 씨도 이곳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겠지요. 겨울에도 그냥 뭐 그냥 죽을 겁을 몇 번씩 냉기는 거야. 어떡해. 가서 차가 서면 그냥 뒤로 그냥 줄줄줄줄 망대 이러지. 죽을 겁이 좀 많이 냉겼어요 우리 양반. 여기 겨울에 다니는. 누구는 단짝 친구를 추억하고 누구는 친정엄마를 가슴에 묻습니다. 12월 1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세상의 빠른 속도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이곳은 오지마을 풍걸리입니다. 오무마을이 자리한 수비면은 물 맑기로 소문난 왕피천의 발원지. 이곳의 맑은 물은 울진을 거쳐 동해로 흘러갑니다. 포장도로가 끊기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내달립니다. 깊은 골짜기가 품은 마을. 빠르게 변하는 바깥 세상과 비교하니 조금 느려도 자연 그대로의 옛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삼총사 오랜만에 약초 산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모욕, 우리 모욕하던데 아직은. 예, 저 꺾지 많았다 그제. 난 여기 나무다리 있을 때 거기서 떨어져갖고 무릎팍 깨지고 난리 났었다.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한때는 더디 변하는 고향이 답답해 대처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삼총사. 눈에 익은 앞산은 손바닥처럼 훤합니다. 여기 뜨득삭이에요, 여기. 아, 올라갔네. 향 좋은 겨울 더덕. 뜨득삭이. 아, 크던타. 이야, 신받다 오늘. 이야, 여기 뜨득이야. 이런 것도 맛있어. 제법 씨알 굵은 산떠덕을 만났습니다. 오호, 자꾸 굵어져 내려간다. 자, 이제 땡겨봐. 오호, 제일 크네. 이런 거 이 정도 되면 한 8년 정도 자랐어요. 근데 8년 자란 것 치고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아, 이 산떠덕이래 그래요. 산에서. 야생. 야생이래 그래. 감자 먹으러 가자. 이 상감 이게 진짜 맛이 좋은 게 돼 이거. 많이 달렸다 이. 아. 어서 이게 이런 감 이거. 땀 올라가면. 맛있다 이거. 힘들어. 먹을 게 궁하던 어린 시절 주인 없는 산감나무의 빨간 열매들은 삼총사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죠. 와. 자자 받아. 자. 오, 됐어. 뭘 맛이 땀 어때? 아, 맛있다. 아이고. 아니, 꿀맛이야, 꿀맛. 어린 시절 먹던 바로 그 맛입니다. 감은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그치, 니 뭘 짜는가 보자. 와. 야, 이거 감이 더 따먹고 갈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이장, 그, 이건 나나, 이거는. 같이 밥하고 새들이 그 목도를 나눠야지. 네, 우리가 다 먹으면 되나? 그럼 갑시다. 한나절 산행으로 살이 제대로 오른 더덕구이를 맛보게 됐습니다. 고추장 발라 장작불에 구우면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다죠. 이게 소고기 안 봤거든. 왔다 잘 먹겠다. 귀한 건데 여기 나름 막 이게 이런 맛이 어디 있노? 응. 아 여기서 뭐 누가 뭐랄 사람도 없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이래 또 시간이 있으면 이래 뜨득도 캐고 산에 가가 뭐 약초도 캐고 그런 재미로 이런 데 살지 이제. 삼총사의 보물 창고에는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습니다. 들려요. 어이, 오게. 준비 다 됐는가? 와, 천국에 얼마나 잘 떴다. 아, 잘 떴다. 네. 잘 떠가지고. 잘 떴네.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디딜방아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면 뭐 찍으라 하나, 이쁘면 막 찍으라 하지. 이거 넌 뼈가 뭐 하나? 이렇게 되게 오래된다. 오래되고 뭐 하고 싶대. 100년 됐다. 100년 됐다. 읍내로 나가는 데만 백리길. 디딜방아는 지금도 마을의 중요한 재산인데요. 방아 찢다 보면 가난했던 이 시절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뭐 나락도 새벽에 이어가지고 방아지 넣게 저녁에 어둡도록 찍고 했어요. 고추도 빻고 고추도 빻고 소수도 찍고 이거 보기 보기도 싫어. 방아는 이런 거는 보기도 싫어. 이거 다 싫어요. 하도 얼굴 이쁘시네. 어마이 베베께 나오딘 시작에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보기도 싫어. 이거는 잘 지세요. 이제 방앗간은 할머니들의 소풀이 사랑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오면은 맛있게 찍겠는데. 잘 뜯겠다. 오늘 낮에 한해 뒤끼리가 맛있게 먹자. 먹을 게 있으면 함께 나누던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해전이요. 밥이 잘 됐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산골 오지 마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겨울을 이겨냈죠. 시골에 이재미를 살아. 뭘 보고 살아 시골에. 찰에 먹었는데 삼 삼고 잠자리가 없어. 그렇게 힘들어 애 먹었어요. 이래도 요새는 핍니다. 올해 사이 이런 거 보고 전기 들어왔게. 아이고 요새는 참말로 호가지래니. 오지라 불리는 오무마을.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